그냥 어머니는 그냥 취미로 그렇게 했으면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 어렸을 때 이제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피아노를 사랑해서 너무 정말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내가 이거를 평생 직업으로 한다면 나는 내가 돈을 못 벌지언정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특히 항상 겸손을 하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기본 하루에 그래도 한 4, 5시간씩은 꾸준하게 매일 좀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그런 비전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또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정말 앞으로도 내가 후회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플랜을 생각을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대신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뭔가 비전을 좀 설립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게 보통 이제 이 클래식
막 특히 기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제 그런 레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정말 피아노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냥 동네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피아노를 굉장히 하고 싶으셨는데 본인이 못하셔서 그냥 이제 저를 뭐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남자가 이렇게 피아노도 칠 줄 알고 하면 멋있으니까 그냥 어머니는 그냥 취미로 그렇게 했으면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 어렸을 때 이제 보내셨는데, 그 뒤로 제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저는 막 이렇게 뛰놀고 막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피아노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치고 싶은 곡의 악보를 이제 막 구입을 해서 그냥 혼자 독학처럼 피아노를 되게 많이 쳤었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이제 학교의 음악 선생님께서,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이제 혹시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 근데 이제 손을 들었는데 저만 남자니까 선생님이 좀 이제 특이하셨는지 한번 시켜보셨어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합창부의 반주를 맡기시고 그러면서 상욱이 너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 선생님의 권유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나간 그런 대회들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거에 정말 좀 탤런트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피아노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내가 이거를 평생 직업으로 한다면 나는 내가 돈을 못 벌지언정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근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되게 좋아해서 사실은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를 나중에는 그래 너의 삶이고 너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셔서 이른 나이에 사실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뭐 이렇게 영재라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르고, 오히려 저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남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레슨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따라잡으려면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유럽에서 건너왔고 어차피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다 유학을 가는데, 그러면 내가 유학을 이 친구들보다 좀 뭐 이른 나이에 가면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됐고,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저는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서 피아노를 했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피아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주변의 음악가들이 다행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주변에 계셔갖고 레슨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받다가 제가 좀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원래도 사실은 공부로 해외를 갈 생각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클래식이라는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는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제가 약간 판단이 서서, 그래서 그냥 부모님께 졸라서 뭐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레슨을 조금 받다가 그냥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유학을 결정을 해서 바로 유학을 갔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저도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닮았는지 모든 상황에서 제가 어려울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분 다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저한테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부할 때도 막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면은 야 그냥 자, 뭐 지금 졸린데 공부가 되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약간 방목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풀어놓으시니까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는 이렇게 내가 푸시를 안 받고 공부를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스스로 좀 습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저는 근데 부모님한테 내가 약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이거를 공부하고 싶은데 하면은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서포트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근데 막 부모님이 앞서서 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뭔가 제가 찾아가게끔 그냥 이렇게 잘 옆에서 그냥 봐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랑 결혼하셔서 8년 가까이 아이가 안 생기셔서 근데 두 분 다 뭐 병원을 다니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좀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제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딱 교회 문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진짜 할 만큼 했고 안 주시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고 이튿날 뒤에 병원을 갔더니 제가 임신을 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다 그런 소식을 들으셔서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진짜 기도해서 난 아이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항상 너가 사모해야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아버지가 특히 항상 겸손을 하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면 아버지도 굉장히 좀 현실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밸런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이제 긍정적이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거를 되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면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주시는. 네.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한 게 그런 것들을 정말 제가 좋은 어떤 장점들만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해외를 그때 처음 나가본 건 아니었고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어학연수로 잠깐 호주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외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자유로움이 있으면서 편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음악도 뭐 당연히 이제 사실 클래식은 뭐 제가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정말 클래식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라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연한 계기로 사실은 그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TV를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우연하게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비엔나에 대해서 다루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비엔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비엔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 저기다 저기를 가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그쪽으로 알아보게 됐고 근데 너무나 그 전부터 해외를 사실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서. 사실 뭐 그거를 가는데 뭐 결정하는데 큰 뭐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피아노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나라에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유학 생활도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외국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사귀고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좀 제 자신한테 뭔가 충족되어지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뭐 스트레스나 두려움 이런 거를 다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되게 행복하게 유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실 독일어를 제가 평생에 써볼 거란 생각을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영어는 워낙에 좋아했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꾸준하게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서 가서는 이제 크게 문제되진 않았었어요.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어디 뭐 관공서를 가도 그래도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뭐 독일어를 미리 공부하진 않았고 저는 가서 이제 현지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교육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처음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제 앞에 이제 그 레슨을 받고 있는 친구가 조금 길어져서 제가 이제 안에서 그걸 청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럽 친구였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선생님 앞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좀 위축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 선생님의 법이 마치 정말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앞에 친구가 어떻게 연주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학생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선생님도 너무 대단했던 게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둘이서 되게 열띤 토론을 하면서 뭔가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보고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내가 진짜 뭔가 연구하듯이 그리고 또 선생님과 뭐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까운 어떤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게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졸업을 하고 활동을 할 때쯤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저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이제 현역에서 계속 피아니스트로 하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본인이 중요한 연주가 있으면 저한테 막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상욱 너가 와서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잘할 텐데 왜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제가 학생인데도 너가 나보단 이거 더 스페셜리티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너가 와서 들어봐주고 나한테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말 서슴 없이 학생과 선생님이 그래서 정말 지금도 아직까지 되게 정말 이제는 선생님이 너 제가 딱 졸업하자마자 상욱 이제는 너와 나는 동료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해주시는 게 정말 되게 인상 깊었죠. 네. 뭐 콩쿨 같은 정말 중요한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는 사실은 뭐 틈만 나면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뭐 하루에 막 8, 9시간씩도 하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음악가들이 이렇게 꾸준한 어떤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기본 하루에 그래도 한 4, 5시간씩은 꾸준하게 매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스케줄이 많아지거나 이제 막 바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연습할 때가 되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뭐 그러니까 이번 연주를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연주회에 가서 뭐 틈이 나면 다음 연주 걸 미리 좀 연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연습을 최대한 안 빠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사실은 그 작곡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걸 표현하거나 이렇게 전달하는 사실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연주할 작곡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작곡가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잘 잡아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석을 하는데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물론 연주자가 개인의 감정을 집어넣는 것도 뭐 저는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 의도에 최대한 가깝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작곡가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것들 그리고 이 곡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네 그런 해석의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좋다라기보다 얼떨떨한 적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콩쿠르에서는 이제 아예 점수를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콩쿠르였거든요. 보통은 이제 점수 공개까지는 안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점수를 공개하는데 음악에 있어서 사실 이 만점이라는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워낙에 또 이렇게
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체육처럼 어떤 기술을 해서 점수를 얻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되게 시간의 어떤 예술이기 때문에 또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심사위원이 최고점을 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좀 감사하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때는 되게 얼떨떨했었고, 또 다른 데서는 그 다른 참가자들과는 좀 압도적인 점수를 선생님들이 주시면서, 그래서 우승과 그 다른 참가자들의 갭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지, 그때 이제 그 세 명의 파이널리스트가 올라갔는데, 원래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냥 1, 2, 3등을 가리는데 처음에 공동 3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저는 2등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등이 없고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심사위원들하고 이렇게 조촐한 파티 같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같이 의견이 맞아서 2등은 비워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죠, 되게. 네. 매 연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연주를 준비할 때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연주에든 큰 연주에든 항상 어떤 그런 특별한 뭐 기억이나 어떤, 그리고 뭐 꼭 어떠한 에피소드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처음 가보는 도시, 뭐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낯선데 또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글쎄요, 워낙에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만 이렇게 꼽기에는 좀 힘들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탈리아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표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 그래서 그리고 되게 순박한 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청중들을, 이탈리아 청중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연주회에 가면은 굉장히 그 끝나고도 막 되게 자기들이 연주 때문에 너무 정말 행복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연주자한테 막 진짜 막 그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럴 때 참 되게 보람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나는 그때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형님하고 같이 이제 유학을 나오신 상황이었고, 근데 누나는 좀 이제 뒤늦은 나이에 좀 유학을 나오신 거였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저희가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루마니아에 이제 집시 사역을 하러.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청년들끼리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가서 저희가 사실 서로에 대해서 그때 좀 알았고, 좀 말은 안 했었지만 가장 사실 둘 다 되게 힘든 시기에 저희가 사실 선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좀 생각을 못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었을 텐데, 둘 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또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좀 친해지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그때 선교사님이 둘이 피아니스트인데 듀오곡을 연주해보면 어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냥 듀오에 저는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네, 나중에 기회되면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얼마 안 했다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무슨 연주회에 이제 저와 누나가 솔리스트로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한 무대에서 이렇게 두 명의 솔리스트가 연주를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좀 약간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저희 한번 그냥 뭐 이렇게 연탄곡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그냥 이래갖고, 그러니까 정말 뭘 모르니까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연주 정말 코앞에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악보를 이제 구해서 저희가 정말 급 이렇게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그 오스트리아 관객분들이 이제 막 찾아오셔서 너네는 언제부터 같이 함께한 팀이냐, 너무나 한 사람의 호흡같이 너무 좋았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갖고 아 우리가 하회 졌나? 근데 마침 또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칸타타 연주를 하는데 누나는 이제 성가대 반주자였고 저는 이제 부반주자로 있었는데 저희 교회 오케스트라에 좀 이제 부족한 그런 악기들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보고 이렇게 이런 키보드로 좀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이제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제가 옆에 이 신디사이저를 이제 설치를 해서 같이 연주를 했는데 교인분들이 둘이 평소에 되게 자주 연습하나 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아니요 저희 그렇진 않은데요 그랬더니 둘이 연습하는 그러니까 그 연주하는 모습이나 어떤 그 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서 둘이서 되게 자주 만나서 연습을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합이 좋은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누나 교수님, 제 교수님, 그다음에 또 이제 앙상블 이런 거 가르치는 교수님들 최대한 많이 보이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한테 너희는 무조건 피아노 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막 콩쿨도 알아봐 주시고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도전해서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정말 갑자기 부랴부랴 한 3주 뒤에 이탈리아에서 국제 콩쿨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까지 뭐 피아노 듀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레퍼토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정말 그냥 악보만 봐서 이제 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1등 없는 2등을 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아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준비했는데도 이 정도 성과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할 거면 제대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그 독일의 로스톡이라는 도시에 이제 국립음악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 최초로 피아노 듀오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사실은 그냥 뭐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간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그때 동안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좀 이렇게 레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거길 등록을 해서 그냥 이제 워낙 전문가일 테니 그냥 한번 들어봐 달라는 의미로 저희는 간 거였어요. 근데 첫 레슨 딱 하자마자 선생님이 놀라시더니 너희 얼마 안 된 팀이라고 하지 않았냐, 보통 피아노 듀오는 웬만한 호흡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너네 너무나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같이 공부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생각에도 없던 그런 로스톡이라는 그전에는 로스톡이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근데 너무나 정말 잘한 결정이었고 네, 그래서 해외도 이제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해외는 조금 사실 이 피아노 듀오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형제 자매들이나 부부 간에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정말 그 가족의 어떤 약간 소유물 같은 느낌의 그런 분야였는데 이제 2012년, 13년 이때쯤부터 유럽에 이제 정식적으로 피아노 듀오 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같이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심박 듀오도 사실은 전혀 저희는 남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였는데 그런 학교가 생기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피아노 듀오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그리고 사실 솔리스트 못지않게 정말 세계적인 커리어를 구축하면서 피아노 듀오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 학교에서 사사받은 은사님들도 30년 넘게 피아노 듀오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정말 그냥 정말 딱 그 피아노 듀오에 완전 올인하셔서 그 분야에만 정말 정진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솔리스트 그러니까 그런 솔로를 연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전 되게 좀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공부할 때도 앙상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다른 뮤지션들과 함께 같이 뭔가 하는 거
근데 이 듀오가 해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게 그런 앙상블의 어떤 하모니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로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솔리스트적인 기질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나랑은 음악 때문에 친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사실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음악적인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뭐 같이 연주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근데 그냥 취향이 되게 비슷하고 둘다 좋아하는 뮤지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비슷해서 그리고 이제 유학 그런 지라는 특성상 이제 한국인들끼리 되게 좀 외롭기도 하니까 같이 이렇게 막 서로 만나서 집에 불러서 막 밥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형님이랑도 굉장히 저희 셋이 정말 가족처럼 되게 이렇게 지내서 이미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친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같이 연주를 해보면 어떻겠냐, 너무 호흡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취향이 비슷해서인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듀오 학생들도 있고 이제 여러 뭐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 세미나도 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듀오를 다 해봤지만 사실 두 사람이 한 호흡으로 하는 게 되게 정말 같은 호흡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첫 음부터 안 맞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한테 뭐 비결이 있냐 그런 거를 따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냐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게 오히려 처음부터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맞추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한게 아니라 둘다 어떤 생각하는 뭐 타이밍, 음악적인 방향 이런 게 굉장히 좀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좀 함께하는 호흡이 좋았던 것 같고.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근데 둘다어좀 내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방향. 그러니까 내 의견이 뭐 별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 3자한테 저희가 좀 자문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는 만약에 그런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 사람 말로 한번 연주를 해보고 저 사람 말로도 연주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뭔가 중간 합의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잘 해결을 했고 아직까지는 크게 뭐. 아무래도 이제 처음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뭐 다들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사실 뭐 공연계나 이런 데는 정말 정말 침울해 있었고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이 사실은 또 지금 돌이켜보면 또 그때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이거 이제 유럽에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저희가 유럽에서 연주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면서 되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탁 스톱이 되면서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좀 어떤 휴식도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어떤 거에 도전하기에 이 휴식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휴식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져서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채워지는 어떤 것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되게 중요하게 더 와닿고 네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아주 그냥 예전부터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저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좀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그런 비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당연히 이제 뭐 구체화를 하려면 뭔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두께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좋은 조력자들과 동반자들을 만나서 나중에는 어떤 정말 뭐 장학재단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좀 예체능에 관련된 친구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냥 막연하게 꿈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 듀오를 시작을 했고, 사실은 거의 뭐 한국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해외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피아노 듀오는 저희가 사실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 이제 뭔가 그 한국인 피아노 듀오로서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이 피아노 듀오라는 분야를 아직도 많이들 모르고 계셔서 계속 그걸 좀 알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누나랑도 그냥 얘기하면서, 아, 우리가 찬양곡 같은 거를 듀오로 편곡해서 나중에 악보나 앨범 같은 것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원하는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그냥 너무나 뭐 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신앙과 어떤 이런 것들의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과 있어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저한테 좀 이제 되새김을 하는 말인 게, 아,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또 놓치고 있을 때가 막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되새기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뭐 제가 이렇게 뭔가를 조언이나 이런 거를 해준다기보다는, 일단 모든 일에 그냥 본인이 사실은 미쳐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지금 나이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정말 앞으로도 내가 후회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일단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플랜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뭐 미국 쪽을 가게 된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정말 저희는 왜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막상 이렇게 딱 떨어지면 다 방법이 있고 하게 되어 있고, 또 저도 굉장히 뭐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정말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었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냥 좀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대신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뭔가 비전을 좀 설립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지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살면서 사실 물질적인 거나 뭐 돈이 뭐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그거 없이도 좀 행복할 수 있는 거가 뭔가인 거를 자꾸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느 순간, 아, 이거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걸 쫓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뭐 많은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있고, 저는 그냥 정말 그 중에 그냥 극히 일부의 한 사람인데, 그냥 저의 연주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상욱 씨의 연주는 본인이 너무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자기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다, 그렇게 많이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는 없지만 진로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이거를 끝까지 삶에 있어서 계속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 네, 그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네,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뭐 공부나 이런 것들에 좀 치여서 되게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사실은 다 그 본인들한테는 필요한 과정이고 나중에는 굉장히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안에서 본인이 그냥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취미 같은 것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학업과 나의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